미 오하이오주 클러몬트 카운티의 한 주택. 현지 시간 15일 오후 경찰이 출동해 통제선을 설치했습니다. 그 집에 살던 3살과 4살, 7살 남자아이 3명이 총상을 입고 마당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Female that went to the firehouse is advising them that the male shot the entire family. 현지 경찰은 아이들의 아버지를 자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가중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은 말리던 아내도 소총으로 쏴 부상을 입혔습니다. 수사 결과 이 남성은 아이들을 마당에 일렬로 세운 뒤 총격을 가했고 도망친 아들을 추격해 살해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This is by far the most sickening, horrifying crime I have seen. I can only imagine the terror of these little boys. 기소된 남성은 법원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범행을 계획했다고 시인했습니다. 현지 검찰은 범행 동기 공개를 거부하고 사형 구형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